안녕하십니까, 이준혁입니다. 한 주간의 야구는 끝나지 않았다. TV에서는 볼 수 없는 야구 이야기 오프 더 야구. 오늘은 컴투스 프로 야구와 함께하는 2024 시즌 결산 특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순철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근황 토크 좀 할까요? 왜요? 아, 못 지냈어요. 이준혁께서 보고 싶어가지고. 목이 늘어나서 목이 늘어나. 항상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하세요. 언제 보냐고. 근데 아,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하고 그쪽에서는 여쭤 전화 안 하고. 저도 뭐 자주 드리지만 또 예, 먼저 하시기도 반갑습니다. 많이 하고. 예. 제가 한강 작가의 후에 지금 방송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무려 같은 과의 후배랍니다. 네. 그리고 문학 작품을 뭐 소설을 쓰는데 뭐 같이 한강 작가도 받았고 자기도 받았답니다. 네. 아니 갑자기 방송에서 그럼 방송에서 이야기해줘. 그럼 내가 일일이 뭐 명동에서 사람 잡 붙들고 이야기해. 이준혁 게스트 이렇게 문학 작품 받았다고. 네. 연세대학교에서 우리 제 과 선배님이신 우리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 쾌거를 너무 축하드리고 그 말씀하신 거는 제가 이제 저도 대학 다닐 때 소설 쓰는 취미가 좀 있어서 그 학교에서 좀 상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글 쓴다는 네. 양반이 어른한테 주워 먹었다고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냐고요. 아무튼 제가 받았던 상이 이제 예전에 한강 선배님이 또 재학할 때 받았던 그 상이라는 점을 아까 말씀 밥 먹으면서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한강 작가 책은 안 읽었죠.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이런 거 안 읽었죠. 아, 읽으셨어요? 아,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아니, 저하고는 동문 이외에 아무 관계가 없는데 과 후배니까 뭐 읽었냐고 물어보는 거지. 그렇게 자랑해놓고.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예, 한 시즌 동안 저희 SBS 스포츠의 중계방송과 그리고 저희 오프더 야구를 사랑해주신 우리 많은 야구팬 여러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님도 감사의 한 말씀 하시죠. 아니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게 저도 예. 잘 몰랐는데 코리안 시리즈 5차전 끝나고 그 리뷰했는데 네네 라이 방송 오 13,000명분이 들어오셨다고 그래가지고 네. 깜짝 놀랐어요. 정치하는 그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많이 못 들어오거든요. 네. 역시 코리안 시리즈 파워가 셌어요. 네, 야구팬 여러분의 아주 큰 성원 덕분에 저희 오프더 야구 채널도 이렇게 한 시즌 잘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비시즌 때도 다양한 컨텐츠에 지금 많이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네. 생방에 그 동시 접속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제가 PD한테 밥도 못 얻어먹고 이렇게 불려나오고 앉아있습니다. 저녁도 안 주고 일시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녁 드셨습니다. 그게 저녁은 아니잖아. 떡볶이 먹었는데. 아무튼 비시즌에도 많은 콘텐츠가 기획되고 있으니까 시즌 끝났다고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예, 계속 많이 봐주시기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네. 다음 주에는 제가 없습니다. 저도 타이페이 도움에 가서 치맥을 하면서 야구 좀 봐봐야 되겠습니다. 프리미어 보러 대만 가신답니다. 네. 저만 두고. 우리 대표 선수도. 당연히 누구가 배구 열심히 하시라고. 배구 열심히 해야죠. 예, 저는 나는 자유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가면 제가 거기서 입중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라방으로 한번. 네. 혹시 그 프리미어 직관 가시는 분들은 관중석 잘 보시면 이순철 위원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옆에 앉아서 보면 되죠. 옆에 앉아서. 그럼요. 이순철 해설을 라이브로 귀로 바로 때려박을 수 있는 기회. 아. 예. 지상파에서 들을 수 없는 네, 그런 날것에 그렇죠 완전히 날, 그냥 날 네. 해설 잘 찾아보세요. 네. 네. 그냥 쌍시옷을 넣어가면서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 네, 라이브로 그냥 너무 디테일하게 제가 아니, 많은 디테일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시즌 최종 순위부터 보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V12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 마무리가 된 2024 시즌이었습니다. 준우승을 한 삼성도 너무 잘했고 LG, 두산, KT까지가 이제 가을 야구를 했습니다. 2024 시즌 한 줄평 이순철 위원. 이사 아디오스. 24 시즌 아디오스요. 이사 아디오스. 네. 왜 아디오스로 하시는 거죠? 스페인어로 한번 해봤어요. 저도. 맨날 예. 영어만 하니까. 네네. 네. 좋죠, 좋죠. 예. 네. 아디오스. 회의할 때 보니까 뭐 언터처블 막 이런 영어만 쓰더라고요. 한국말 좋게 놔두고 왜 그러냐고. 그 저도 스페인 한번 해봤어요. 아디오스. 네. 한 시즌을 이렇게 돌아보시는 소회가 어떠세요? 1,000만 관중이 들어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그 열이고 대단한 성의이신 거죠. 그 야구장에 그렇게 그러면 각 구장마다 평균 만 명은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나라 인구 어찌 보면 그냥 숫자로만 그대로 본다고 한다면 5분의 1이 와서 야구장에 왔다. 오신 분들이 계속 오신 분도 있겠지만 네.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우선은 그 가장 큰 고무적인 거고 젊은 선수들이 많이 성장을 했다. 젊은 선수 성장을 하다 보니까 또 젊은 여성 팬분들 이런 분들이 야구장에 많이 찾아주시고
또 그분들이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2세가 있으면 2세고 또 야구장에 오고 그러니까 이 천만 관중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한 시즌 많은 팬분들의 성원 덕분에 KBO 리그 잘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이어서 시즌 베스트 라인업입니다. 한 시즌 전체로 놓고 저희가 최고의 활약을 펼친 각 포지션별 선수들을 한번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후보를 좀 보면서 한 명 한 명 선정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선발 투수입니다. 선발 투수는 크게 세 명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다승 1위 원태인, 평균자책점 1위 네일, 탈삼진 1위 하트. 뭐 세 명 다 너무 잘 던져준 이번 시즌 그렇죠. 투수들인데. 이승철이 형 누구에게 좀 마음이 가십니까? 우선 원태인 선수죠. 그러니까 하트 선수나 네일 선수는 하트 선수는 부상도 있었고 포스트 시즌을 이끌지 못했고 네일 선수도 부상이 있어서 코란시에 좋은 투구를 했습니다만 꾸준히 가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원태인 선수는 다승왕을 하면서 풀 시즌을 그대로 좀 소화해 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팀이 코란시에 가는데 획득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원태인 선수가 가장 올 시즌은 투수 선발 투수에서는 가장 MVP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15승 투수가 된 원태인 선수 이제는 뭐 명실상부의 에이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곽빈 선수도 있는데 네. 곽빈 선수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저기 내용 자체가. 네네. 그래서 원태인 선수가 상당히 앞서가고 가서 제 1선발의 24 시즌에는 원태인 선수다 이렇게 보입니다. 160이닝 가까이 던지면서 15승을 했고 3점대 평균 자책점. 그런데 지난번 그 경기 끝나고 예. 비 때문에 이제 못 해가지고 그거를 무조건 삼성이 손해 봤다라고 이제 그게 제 혼자만의 개인적인 생각인가요? 이준혁 캐스터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경기의 양상을 봤을 때 삼성 쪽에 좀 안 좋은 비였죠. 네. 뭐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요. 삼성이 손해를. 똑부러지게. 아 이거는 이제 예. 아니 네. 삼성이 동의합니다. 분명히 손해 봤잖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손해 동의합니다. 봤다고 얘기해 줘야죠. 손해 봤습니다. 예. 네. 참 이상하네. 아무튼 네. 갑자기 또 한국시리즈 얘기를 하셔서 당황시키시네요. 아니 네. 어차피 올 시즌을 이야기하는 건데 당연히 한국시리즈. 아 그럼요. 네. 아무튼 원태인 선수 이제 그 한국시리즈 때 좀 피로가 누적되면서 좀 이제 부상이 오게 됐는데 잘 회복해서 다음 시즌에도 에이스로서의 면모를 꾸준히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구원 투수입니다. 자 구원 투수는 KT 박영현대 두산의 김태견. 마무리 첫 시즌부터 맡아서 2.08에 19세이브를 기록한 김태견 선수와 야 마무리 투수가 10승에 25세이브를 했습니다. 박영현 선수. 네, 두 선수 모두 아주 좋은 투수들이었는데 네, 김태균 선수는 뭐 약간 19 나이에 이 정도 성적을 냈기 때문에 네. 뭐 박영현 선수 못지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박영현 선수가 지금 세덤맨에서 마무리로 가서 지금 10승에 25세이브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김태균 선수가 아무리 그저 어린 나이에 그렇게 했다고 해도 박영현 선수는 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요. 또 KBO 리그 24 KBO 리그에서 불펜 투수들이 사실은 상대 타자들을 압도하는 9위로 압도하는 투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두 선수만큼은 그래도 상대 타자들을 어느 정도는 압도하고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 두 선수를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박영현 선수가 가장 뛰어난 불펜 투수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박영현 선수도 마무리로서의 첫 해였는데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성적이었고 특히나 뭐 위기 상황을 단단하게 막아주는 클러치 피처로서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박영현 선수를 구원 투수 베스트로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포수입니다. 포수 삼성의 강민호 대 LG의 박동원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네.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제 포수 부분이 한참 그 김영준 선수라든지 젊은 선수들이 한참 성장을 하다가 멈춰서 갖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양의지 선수가 마스크를 많이 못 쓴단 말이에요. 올해는 포스 출장이 예, 좀 그래서 사실 걱정되기는 해요. 사실은 각 팀마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좋은 포수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동원 선수와 강민호 선수 이 두 선수는 신인 선수도 아니지만 그래도 강민호 선수는 지금 올 시즌 코리아 시즌 가도록 이끌었잖아요. 거기에 타율을 3할을 넘겼단 말이에요. 홈런도 19개나 때려내고. 그래서 박동원과 강민호 선수였는데 두 선수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올 시즌 최고의 시즌을 보낸 강민호 선수가 그래도 좀 박동원 선수보다는 앞서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강민호 선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강민호 선수가 커리어 첫 한국 시리즈를 올 시즌에 드디어 했죠. 예. 뭐 베테랑이고 연차도 지금 오래된 선수지만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강민호 선수가 커리어에 또 새로운 한 페이지를 썼습니다. 강민호 선수를 포수 베스트로 선정을 하고요.
이어서 1루 가겠습니다. 1루입니다. 타점왕 오스틴과 홈런왕 데이비슨의 2파전 양상인데요. 그러니까 1루수인데 국내 선수가 들어오지 못한 어떤 대상에도 들어오지 못했다는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네요. 네. 그래서 결국은 1루수이기 때문에 국내 선수가 좀 들어왔다고 한다면 조금 더 파워 있는 파괴력 있는 모습들을 갖춘 선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결국은 두 외국인 선수가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비슨 선수는 홈런을 46개나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포스트 시즌을 이끌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점왕을 했던 오스틴 선수가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또 팀을 포스트 시즌에 이끌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오스틴 선수에게 좀 더 점수를 주고 싶네요. 네, 예. 홈런 32개에 132타점으로 예, 타점 부문 1위에 오른 오스틴 선수. 올 시즌 최고의 타점 기계였죠. 예, 오스틴 선수. LG 트윈스를 또 상위권으로 이끈 주역이었습니다. 오스틴 선수가 조금 더 어떤 예우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네. 보통 한 해 끝나고 외국인 선수, 외국인 타자들이 특히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 되돌아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오스틴 선수는 갈수록 더 성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렇죠. 거기에 더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년, 3년 꾸준히 가는 선수들이 그렇죠. 특히 타자들이 네. 쉽지 않아요. 네. 네, 오스틴 선수 점점 더 좋아지는 모습. 네. 네. 자 다음으로 2루수입니다. 2루수는 키움의 김혜성 선수, NC의 박민우 선수를 지금 후보로 뽑아왔는데 뭐 타격 성적으로 보면 뭐 거의 비슷했던 두 선수인데 네. 자 누구에게? 뭐 이 두 선수 외에도 LG의 신민재 선수 네네. 이 선수도 출루율이 높아가지고 괜찮잖아요. 그런데 좋죠. 역시 네. 김혜성 선수가 2루수에서는 가장 앞서간다 이렇게 김혜성 예, 김혜성 선수가 가장 앞서간다 네. 이렇게 보여요. 박민우 선수도 있지만 박민우 선수는 경기 숫자가 빠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김혜성 선수가 메이저리그를 가기 위해서 그런 어떤 정신력을 앞세워서 많은 경기들을 소화해내면서 결국은 2루수에서는 가장 좋은 성적을 올렸다는 거죠. 네. 김혜성 선수가 정말 난세의 영웅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올 시즌이었습니다. 팀은 뭐 결국 최하위에 머물렀지만 김혜성 선수가 그 속에서도 팀을 잘 이끌면서 또 이제 KBO 리그에서 당분간 볼 수 없게 될 텐데 네. 예, 미국 가서도 잘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3루입니다. 3루. 3루는 이제 김도영 선수, 송성문 선수 지금 후보에 올렸는데 네. 아, 송성문 선수도 너무 잘했죠. 최정 선수도 있잖아요. 최정 선수 잘했고 네. 김영훈 선수 잘했고 네. 3루 좋은 선수들이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 김도영 선수가 너무 좋은 성적들을 많이 내 가지고 네. 어떤 각 분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김도영 선수를 압도적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제가 김도영 선수 이야기할 때는 인상을 좀 쓴새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김도영 선수 이야기하면 막 이렇게 입이 벌린 이게 귀에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건데 자꾸 그런 소리들을 해서 네. 도영아, 네 땀시 사러야. 그렇죠. 김도영 선수가 뭐 올 시즌은 압도적이다. 3루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 참 이 송성문 선수도 너무 기록이 좋고 네네. 또 오늘 저 대표팀 평가전 하는 거 보니까 막 3루타도 치고 네. 잘하던데 네. 송성문 선수 그것도 포함시킬까요? 아니요, 아니요. 포함시키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도 뭐 언급을 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죠. 예, 아, 그래요?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랬어요. 저는 네. 포함시키자고 줘요. 베스트는 김도영이지만 그래도 네. 송성문도 기억에 남을 만한 시즌이었다라는 거죠. 송성문 선수 되게 좋아하네요. 송성문 선수... 아까 헤일드도 계속 송성문 선수 하는데 제가 뭐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아니 뭐 성적이 좋으니까. 예. 그래도 김도영 선수보다 안 좋죠. 아, 김도영이 물론 더 잘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전교 1, 2등이 한 반에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반에서 2등인데. 그래도 1, 2, 3은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티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 안 정해져요, 그러면? 아, 정해지죠. 아, 공론도 있기도 하지만. 정해지죠. 베스트는 어차피 뽑아야 되는 거니까. 네, 아무튼 김도영 선수 올 시즌 최고의 활약으로 지금 MVP 수상도 아주 따놓은 당상인데 5툴 플레이어로서의 면모를 정말 제대로 보여주면서 30-30도 했고 예, 홈런 2위에 득점 1위 143득점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선수는 7툴까지도 갈 수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떨어지는 부분이 수비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완벽하게 하면 앞으로 더 좋은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 30-30-30에서 하나 빼면 되니까요. 네. 네. 그 30이 한 20개 안쪽으로 들어오면 딱 좋을 텐데. 그렇죠. 예. 6툴, 7툴이 되는 그날까지 김도영 선수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유격수입니다. 유격수는 꽤 이제 격전지로 보이는데 자, 기아의 박찬호 선수와 SSG의 박성환 선수입니다. 타격 지표도 그렇고 뭐 수비 기록도 저희가 쭉 이제 비교를 해 봤는데 네. 정말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오해가, 유격수가 가장 오해를 가리기가 힘드네요. 네. 네, 물론 오재환 선수 다 있습니다만 역시 기록면에서 봐서는 박성원 선수와 박찬호 선수인데 결국은 OPS에서 박성원 선수가 앞섰기 때문에 네. 박성원 선수가 우리 이제 베스트 라인업에서는 유격수로 선발이 됐습니다. 박성원으로. 네. 뭐 타율이나 뭐 이런 전체적인 뭐 지표는 비슷하지만 이제 장타가 조금 더 많이 그렇죠. 많았던 박성원 선수 이제 두 자릿수 홈런도 쳤고 67타점을 기록을 했고 근데 이제 또 박찬호 선수를 좋아하는 구장의 차이가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뭐 기록이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한다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저희는 이제 결과 구장이 작으니까 뭐 감안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나와 있는 기록으로 네, 봤을 때 그래도 OPS가 높았던 박성원 선수로 선정을 했고 또 유격수는 아무래도 이제 수비 안정성인데 박성원 선수가 수비도 뭐 날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수비 안정성을 보여줬던 박성원 선수를 베스트로 뽑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외야수입니다. 외야수 세 자리인데 저희가 후보 네 명을 추려봤어요. 구자욱, 레이에스, 로하스, 에레디아. 자, 요 네 명 중에 이제 한 명 빼고 세 명을 뽑으면 팬분들에게 한번 됩니다. 이거 실시간이면 바로 한번 물어보면 되는데 누구를 뺄 것인지 네 사람 중에 누구를 뺄 것인지 의견이 아마 팬분들도 많이 갈리실 것 같은데 저도 그 저 악의 우렁탕에서 좀 빠지고 싶으니까요. 이준혁 캐스터가 좀 이야기해보세요. 제가요? 네. 저는 사실 네 명 다 너무 잘해서 누구 하나 빼기가 어려운데 말하라고요. 그러니까 누구 말하라고. 자, 말하라고 돌리지 말고. 네. 에레디아 선수를 뺐습니다. 저 에레디아 그렇죠. 선수를 빼고 구자욱 뺀 이유는요? 레이에스 로하스로 선정을 했는데 아, 뺀 이유는요? 뺀 이유를 이게 뽑은 이유로 가시죠. 뽑은 선수들 얘기를 하시죠. 왜 뺀 이유로? 뺐으니까 뺀 이유. 제가 뽑은 선수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뺀 선수 이야기 해보라고요. 그 한 선수 이야기 못해요? 에레디아 선수도 이제 3할 6푼 네, 타율 1위고 당연히 이제 왜 뺐냐고요. 그러니까 왜 뺐냐고 이야기 해보라고요. 왜 뺐냐? 다른 세 명이 너무 잘해서 뺀 거죠. 다른 세 명이 너무 잘했고 그런 설명은 해설할 때 뭐 이게 결론 났는데 그거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 아 이거 이렇게 됐네요. 아 위원님 저 해설자 아니잖아요. 제가 위원님이 하셔야죠. 그럼 왜 빼는 거예요? 그럼 넣어야지 그러면. 잘, 왜 빼냐고. 그러면. 잘했지만 다른 세 명이 더 잘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에레데 선수가 그 회의할 때 우리가 이제 네 명의 선수 중에서 뺐는데 결국은 그 개인 타이틀 타격왕 차지는 했지만 나머지 성적에서 이 세 선수에게 조금 약간씩 떨어진 면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에레드 선수를 뺐지 못해서 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결국은 이 세 선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네 선수는 지금 한 시즌을 144경기가 지금 뛴 거잖아요. 네 정경기 다 뛰었죠. 예. 예. 그러면서 지금 서건창 선수 때렸던 202안타를 때려냈단 말이에요. 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신기록. 예. 그만큼 꾸준하게 지금 타격을 했다는 거고 그건 정말 높이 사야 되는 거거든요. 경기 수와 최다 안타를 때렸던 거. 구자욱 선수는 아마 본인이 프로에 들어와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최고의 시즌이었죠. 네, 본인이 막 뭔가를 막 해내고 홈런을 많이 때리려고 할 때는 성적이 떨어졌었는데 그거를 다 초월하고 내려놓고 하면서 홈런 30개도 넘어가고 뭐 타점도 그렇고 100타점 넘어가고 너무나 고른 활약을 했다는 거. 그러면서 코리안 시리즈까지 팀을 끌고 갔었는데 결국은 코리안 시리즈에서 한 경기도 뛰지 못한 부분이 본인으로서 굉장히 지금 아쉽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또 뭐 젊으니까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 좋은 커리어를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나머지는 노아스 선수. 노아스 선수는 사실은 김도영 선수가 만약에 저 정도 아니었으면 거의 MVP에 가까운 성적을 냈습니다. 네. 뭐 홈런도 그렇고 타점도 그렇고 팀 내에서 노아스 선수가 KT에서 없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른 활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워낙 김도영 선수가 좋은 활약을 하니까 약간 묻힌 면이 있는데 거의 버금가게 김도영 선수 버금가게 성적을 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세 네. 선수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구자욱 선수 네, 올해 115타점을 기록하면서 삼성의 클러치 히터로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팀을 또 한국 시리즈까지 끌고 갔는데 내년에는 또 부상 없이 끝까지 좋은 활약 보일 수 있기를 더 기대하겠고요. 그리고 최다 안타 신기록에 롯데 레이에스 선수 예, 완벽한 컨택 히터였죠. 3할 5푼 1위 타율도 2위에 최다 안타 신기록 거의 뭐 배트에 맞으면 안타가 되는 예, 엄청난 컨택 능력으로 올 시즌 또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KT의 로하스 선수는 KBO 리그 복귀 시즌에 이런 압도적인 또 성적을 내면서 역시 리그의 강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WAR도 이제 김도영에 이어서 타자 전체 2위에 올랐던 KT의 로하스 선수까지 이렇게 외야수 3명을 선정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명타자입니다. 기아의 최영우 선수와 두산의 김재환 선수로 압축을 해봤습니다. 네, 올해 김재환 선수 홈런도 많이 때리고 잠실구장을 쓰면서도 뭐 최영우 선수 못지않게 좋은 성적이 올랐어요. 근데 최영우 선수의 나이를 감안하고 또 코리안 시리즈에서 활약하는 것까지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최영우 선수가 선정이 돼야 된다는 게 맞기 때문에 이 선수는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아닌가,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전혀 표시가 나이 먹었다는 전혀 표시가 나지 않거든요. 대단한 선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후배 선수들이 이 최영우 선수를 하여튼 롤모델을 삼아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그러니까 최영우 선수도 지금까지 타격이 기복이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꾸준함이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좀 노하우를 잘 또 후배들이 전수받아서 그런 롤모델을 삼아서 이런 선수, 최영우 선수 같은 타자가 될 필요가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꾸준한 타자가 많이 나와야 되겠죠. 네. 네. 최영우 선수 올 시즌 22개 홈런과 109타점으로 특히나 이제 팀이 필요할 때마다 결정적 한 방을 날려주는 역시나 해결사 본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최영우 선수 팀을 또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이끌었던 최영우 선수를 베스트 지명 타자로 선정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이준혁 캐스터하고 저하고는 호흡이 잘 맞아. 제가 이렇게 둘을 뭉치게 설명하면 거기서 기록을 쫙 이렇게 업데이트 해가지고 쫙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 갑자기 또 띄워주시니까 또 적응이 안 되네요. 아, 띄워준다고 뭐라고 우쭐한 말이 나보고 도대체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이제 개기는구만 이게 개설자한테. 저는 원래 위원님의 모습이 좋다는 거죠. 아니, 생방으로 해야 된다 이거 생방으로 해야지. 아니죠. 편집의 힘으로 저희가 또 포장해드리는 게 있기 때문에 포장 안 해도 돼요. 내가 뭐 너무 비하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비하했어요, 누구? 비하 안 했잖아요. 비하 안 하시죠. 그래요. 비판도 안 했어요. 비평했어요, 비평. 팩트를 가지고 하시는 네. 거니까. 자, 이렇게 선정된 시즌 베스트 라인업입니다. 선발 투수 삼성의 원태인, 구원 투수 KT의 박영현, 포수 삼성 강민호, 1루 LG 오스틴, 2루 키움 김혜성, 3루 기아 김도영, 유격수 SSG 박성환, 외야 삼성 구자욱, 롯데 레이에스 KT 로하스, 마지막으로 지명타자 기아 최영우 선수입니다. 이 선수 가지고 라인업 가지고 페나트에서 144경기면 144승 하겠죠.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죠. 그래도 그럼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죠. 대답을 144승 했다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144승은 못해요. 이게 이 라인업 그래도. 그래도 7할 이상은 하겠죠? 그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투수 뎁스가 좀 더 이제 갖춰진다고 감안하고 네. 라인업 요 라인업이면 네. 네. 전 살짝 테스트하는 거죠 지금. 아니, 무슨 말이 나온 거 보려고. 테스트가 아니고 아 먼저 꺼내셨잖아요. 아니 그럼 투수를 당연히 베스트에 거기에 한 시즌에 가장 좋은 불펜 투수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7할은 넘죠. 그렇죠. 8할은 네. 되겠죠. 8할은 넘죠. 자, 이 중에 이제 MVP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김도영 선수죠. 네. 아 좀 뜸을 들여야 되는데 빨리 이야기했네. 답정너라서 보고 싶으면 오프라인 보고 싶은데. 역시 김도영 또 좋아가지고 김도영을 그냥 1초도 안 걸리고 김도영이라고 이러게 되면 아니 그럼 누군데요? 그럼 보시는 분들도 다 김도영인 거 알고 보시는 거니까 네, 답정너예요. 아 그래도 답정너 뭔지 아세요? 약간 이게 고민은 차가면서 이게 딱 이야기를 해야지. 답정너 뭔지 아십니까? 답정너? 알아. 뭐. 답은 정해져 있다. 오. 이준혁 캐스터 날 너무 띄엄띄엄 알아. 죄송합니다. 제가 약 잡아봤네요. 순간적으로. 아무튼 김도영 선수가 MVP로 답은 네. 정해진 너다.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해라 이거예요. 아 그래요? 네.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 가만히 있어서 중이라도 났을까 이 이야기가 괜히 까먹은 것이야. 아무튼 자 김도영 선수 얘기는 뒤에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 또 해요 김도영 선수 이야기. 아유 징글징글하네요. 이제 그만해도 돼 이제 김도영 선수 이야기. 뭘 더해? 뭐 이제 더 발가 베낄 게 없어요 김도영 선수. 사실 내내 하긴 했는데 그래도 네. 오늘 결산해서 또 MVP 얘기는 좀 이따가 또 코너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김도영 선수 차라리 사생활 이야기하는 게 낫지 이 성적 가지고는. 사생활이요? 뭐 아 김도영은 뭘 샤워, 먹나? 샤워를 뭐 한 30분씩 한다든지 막 이런. 아 그 얘기도 제가 올해 중계 때 김도영 선수의 네. 루틴 취재하다가 샤워를 길게 한다고 하길래 그 중계 때 얘기했는데 그래서 피부 상해요. 피부 상해. 30분 자면
근데 그때 위원님이 저, 막 춤추면서 샤워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춤도 추겠죠. 그날 잘 추고 들어가면 혼자서 막 이렇게 흥얼흥얼해서 막 이렇게 하면서 하겠지. 아니 그걸 듣고 팬분들이 아 이순철 해설은 선수 때 춤추면서 샤워를 했나? 왜? 네, 춤추면 했지. 아 그래요? 그 우리 문어크도 하고 막 이런데 그 샤워실 안에서. 아 진짜요? 그럼요. 어 진짜구나. 아 우리 때 마이클 잭슨 문어크. 아 그쵸 그쵸. 네. 목욕탕에서 미끄미끄인데 한번 해봐요. 얼마나 잘 딱지를 잘 가는데. 아 상상해버렸다. 자 2024 시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1000만 관중 돌파를 했습니다. 출범 42년 만에 최고의 흥행 기록을 썼고 전구단 평균 1만 관중 이상 정말 대단한 돌풍을 이끌었던 올 시즌의 KBO 리그였는데요. 그 원인들을 저희가 한번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류현진 선수인데 류현진 선수의 복귀가 좀 시즌 들어가면서 큰 이슈가 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캠프 때 그러니까 시즌 시작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캠프를 시작하는데 와서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24 시즌에는 가장 큰 이슈머리를 하고 유현진 선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네. 올 시즌에 이제 10승 8패 3.87의 평균 자책점 WHIP 1.36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초반에는 약간 좀 그 이제 적응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갈수록 역시 류현진이다라는. 근데 어디 내 유튜브에서 류현진 선수 올 시즌에 몇 승 정도 할 거냐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네. 10승에서 13승 사이 왜 10승에 13승 사이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하나가 야수가 좋으면 수비도 좋고 하면 15승을 넘기겠지만 야수가 썩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 혼자서 그걸 해낸다고 한다면 10승에서 13승 사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역시 유현진 선수가 야수들의 도움을 조금 더 받았다고 한다면 15승이 넘어갈 수 있었겠죠. 네. 근데 결국은 10승에서 머물렀는데 내년은 하나 이글스가 좀 야수들이 좀 더 탄탄해져가지고 유현진 선수가 15승을 넘기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전히 뭐 녹슬지 않은 실력을 보여준 류현진 선수가 대전의 이제 흥행을 또 이끌었고 대전이 올 시즌에 가장 많이 매진이 됐죠. 물론 뭐 구장 규모가 좀 가장 작긴 하지만 총 47경기가 대전에서 내년에도 매진. 그랬으면 좋겠어요. 새 구장에 이제 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마 내년은 2만 석이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아니 네. 2만 크면 2만 3천 뭐 적으면 2만 2천 이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올 시즌만큼 어떤 그 이슈를 가지고 시즌을 출발한다고 한다면 또 문동주 선수가 부상이 돌아와서 유현진 선수와 쌍두마차를 이끌면서 시즌이 출발한다고 한다면 저는 내년에도 구장도 새로운 구장도 구경할 겸 해서 많은 관중들이 또 구장을 찾지 않겠는가라는 네. 생각을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저희도 신구장에서 중계 방송할 날이 벌써 기다려지는데 네. 얼마나 또 시설이 잘 돼 있을까요? 제가 조금 계속 이야기할게요. 이준혁 캐스터는 대전에 배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산 뭐 이런데. 왜요? 울산 뭐 이런데. 아 저 부산 울산도 좋아하지만 절대 보내면 안 돼. 아 너무 하시네요. 같이 대전 가서 같이 중계하시죠. 저도 제 입장도 좀 생각을 좀 해주세요. 예. 제가 맛있는 거 맛있는데 데려다 드릴게요. 아 돈은 제가 내고요. 돈은 제가 내고. 대전 가서 같이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예. 자, 먼저 사준다는 소리는 안 해요 그래도? 제가 사겠습니다. 예. 튀김 소보로 사줘. 계산은 저한테 선배한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튀김 소보로 정도는 사드릴게요. 네. 자, 두 번째 원인은 제 ABS 존인데요. 네, ABS는 이제 올 시즌 가장 개막 당시에 핫했던 이슈였죠. 전 세계 최초로 자동 투구 스트라이크 볼 판정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결국은 뭐 이제 팬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고 뭐 네. 불필요한 이제 신경전이 없어졌다는 점에서 예. 그런데 보시는 분들과 하는 선수들의 입장 차이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통 사람이 판정을 하면 비슷비슷하게 판정을 합니다. 뭐 호불호가 좀 있지만 이게 스트라이크 존에 대해서 근데 그게 차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ABS는 지금 각 구장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많다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선수들이 네. 거기에다가 투수들이 지금 구장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고 막 들쑥날쑥 해버리니까 어느 스트라이크 존에서 이게 초점을 맞춰 투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어려움도 생겼고 또 그 능력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에 타고 투저 현상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발생이 되는데 거기다 예. 볼의 반발력 이거 반드시 개선돼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투수들 혹사당해서 야구 갈수록 야구의 수준 질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투타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평균 자책점이 막 5점대에 가깝게 되면 그건 프로팀 아닌 거죠. 점점 예. 사회 야구가 돼간다는 소리잖아요. 벌써 이 기록에 저도 몰랐는데 뭐 홈런 수가 작년에 비해서 네. 500개요? 리그 전체 기록을 저희가 뽑아봤는데 네. 홈런 개수가 500개 이상 늘었고 네. 그거는 네. 이거는 너무 불균형이잖아요. 네. 투수들이 너무 혹사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한 해는 재밌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이제 투수들이 자꾸 도망다니고 볼넷 많아지고 이러잖아요. 에라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짜증나서 안 보게 되거든요. 왜 내가 돈을 내고 이런 수준의 야구 경기를 봐야 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어느 타고 투저가 생긴 것이 어느 한 해만 다 끝나야지 그것이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준 떨어져서 안 보거든요. 안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투수들은 혹사당하게 되고 반복돼서 이야기합니다만 도망다니는 비칭하게 되고 그러면 시간 길어지고 사실은 ABS는 공정과 시간 단축이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진다면 볼넷이 많아지면 그래서 이 첫 번째 ABS의 각 구장을 조금 더 계속 가려면 그거를 좀 똑같은 일률적으로 각 구장에다 비슷하게 다 해줘야 되는 것이고 네. 투수들이 조금 더 커맨드 능력이 좋아져야 되는 것이고 볼의 반발력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야구 수준 점점 떨어지고 투수들만 계속 혹사당하고 그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올해 이제 천만 관중 또 이끌었던 상위권 세 팀입니다. 1위 기아, 2위 삼성, 3위 LG 이 세 팀이 같이 잘한 시즌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기아, 삼성, LG가 다 이렇게 상위권에 올라온 게 그러니까 90년대에 이제 많이 이제 한국 시리즈도 했고 우승도 많이 했던 팀들이 다 같이 또 잘하면서 물론 이제 젊은 팬들도 많이 들어왔지만 또 이제 올드 팬들도 더 야구를 많이 보게 되는 그렇죠.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명확히 삼성이 한참 전성기 때는 기아도 약간 좀 처져 있었고 LG도 들쑥날쑥 했었고 버스 시즌 네. 또 삼성이 좀 처지니까 이제 기아와 LG가 좀 잘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세 팀이 한꺼번에 포스즌 하는 경우 참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 시즌 전체 동원 관중 수 1위가 LG, 2위가 삼성, 그리고 기아가 4위에 올랐습니다. 어쨌든 그 전통의 강호들이 또 이렇게 힘을 내면서 리그 판도가 확실히 재밌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평준화가 됐다고 봐야 되겠어요. 네. 아까 제가 그 순위 했을 때 승률 나왔잖아요. 네. 6대 4 비율, 황금 비율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네. 꼴찌가 4할 때 승률을 가지고 있고 1위가 7할 때까지 가져간 거 6할 때 승률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그 6대 4 비율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리그 평준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여요. 예. 그 꼴찌를 했던 키움도 그 어려움을 딛고도 4할 유지했단 말이에요. 4할 3리로 맞췄습니다. 예. 예. 오 디테일하네요. 아 저는 다 보고 있죠. 예. 아 그래요? 네. 역시 똑똑해요. 자 이렇게 천만 관중 흥행을 이끈 요인들을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 이슈입니다. 올 시즌에 정말 대기록들도 많이 쏟아졌고 역사가 또 새로 많이 만들어진 시즌이었습니다. 굵직굵직 같은 것들만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통산 최다 기록들 강민호 선수가 최다 출장 신기록을 썼고 최다 홈런은 이제 최정 선수 그리고 최다 타석도 최정 선수가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최영호 선수가 이제 최다 루타 신기록 그리고 17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 김도영 선수는 최초죠. 예, 월간 10-10과 또 단일 시즌 최다 득점 신기록을 만들었고요. 손한섭 선수가 통산 최다 안타의 또 주인공이 됐습니다. 2,511안타 박병원 선수는 한미 통산 400홈런 고지를 밟았고 자 레이에스 선수가 한 시즌 최다 안타 신기록 202안타 그리고 양현종 선수 최다 탈삼진 1위 그리고 10시즌 연속 150이닝 여기에 이제 KT 위즈가 KBO 리그 최초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업셋을 해냈고 기아 타이거즈는 V12 역대 최다 한국 시리즈 우승에 이제 하나를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대단한 건 뭐예요? 이준혁 캐스터의 기준으로. 저는 손아섭 선수 최다 안타 신기로. 어쨌든 네. 결국 타자는 안타 치려고 타석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결국 안타를 제일 많이 친 선수. 저한테도 네. 물어봤어요. 이준철은 어떤 기록이 가장? 왜 저는 물어봤는데 저한테 안 물어봐줘요?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예. 아 그래요? 뭘 박자가 늦잖아요. 바로 이게 물어봐야지. 아까는 호흡이 잘 맞는다고 하시더니 또 박자 아, 그걸 아까고 지금 아니잖아. 이슈가 다른데. 어떤 게 제일 인상적이세요? 레이에스 선수죠. 아 레이에스의 최다 안타 신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아까 금방 이야기도 전화수도 안타 치러 타석에 들어간다고. 안타 맨날 들어 쳐보려네 200이기에. 당연히 네일 선수가 가장 24시즌 핫한 기록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성원창 선수의 그 기록이 정말 뭐 이제 경기 수가 늘어나서 금방 깨질 것 같았는데 안 깨지고 10년을 왔단 말이에요. 네네. 결국 이제 레이스 선수가 깼는데 이것도 이제 누가 깰 수 있을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202안타. 예. 예. 그리고 올해 또 기록은 아니지만 최초의 이슈 있었습니다. 8월 2일 프로야구 최초의 폭염 취소. 이거 저희가 중계하러 왔던 때 아닌가요? 그렇죠. 울산에. 울산에서. 예, 예. 맞죠. 그래서 진짜, 빨리 진짜 더웠어요. 특히나 인조잔디를 가지고 있는 구장 제2구장들은 빨리 천연잔디로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야 선수들이 가서 만약에 가서 뭐 지쳐가지고 막 쓰러지기라 하면 네. 어떻게 해요? 누가 책임져요? 그러니까 너무 인조잔디는 덥고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잠실 야구장 같은 것도 취소를 당했는데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결국은 관중 친화적인 구장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열기가 심해져가지고 결국은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잠시도 이제 5년 후면 또 새로운 구장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럼 관중 친화적인 구장이 되면 좀 나아질 것 같고요. 근데 제2구장 같은 경우 울산이나 포항이나 이런 데 청주나 이런 데는 빨리 천연구장으로 바꿔줘 천연잔디로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그 더위가 생각이 나네요. 지금도 그때 네. 너무 더워가지고 깜짝 놀랐었는데 가만히 중계석에 앉아있더만 뭐 덥다고 그래요. 중계석도 더웠어요. 중계석도 더웠고 저 그때 막 잔디 내려 저는 감독 만나러 다니고 취재로 다니는데 가만히 중계석에 앉아있잖아요. 저도 그때 잔디 얼마나 더웠는지 막 돌아다니고 막 선수들 막 땀 흘리는 거 막 보고 다 했죠. 자신 없는가 말꼬리가 이게 약간 영두삼이네요. 딱 흐려지는데 그치? 아닙니다. 저도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다니는데 이렇게 저를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리고 맞아요. KBO 리그 사상 최초의 5위 결정전 이것도 최초였습니다. KT와 SSG가 승률이 똑같아지면서 결국은 5위 결정전으로 KT가 올라가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1위 네. 결정전 타이브레이크는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런데 삼성 KT가 했었죠. 예, 예. 그런데 5위 결정전 근데 하는 팀들은 괴롭겠지만 우리는 살짝 쫄깃하던데 재밌던데. 그렇죠. 그렇지 않았나요? 네, 당사자들은 뭐 너무나 이 산오름판이기 때문에 네. 뭐 외나무다리기 때문에 거기야 뭐 팀이 그 선수고 감독이고 다 운명이기 때문에 네. 그걸 해야 되는 거고 즐기는 사람도 즐겨야죠. 네. 네. 야구가 참 잔인합니다. 네. 어쨌든 순위는 가려야 되니까 이걸 네. 한 거잖아요. 네. 결국은 KT가 올라가서 이제 또 두산도 꺾고 준 플레이오프까지 갔는데 타이브레이크가 글쎄요 또 언제 나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KT가 두 번 했어요. 나오겠죠. 1위 결정전하고 안 나오겠어요? 나온다고 또 나오겠죠. 예. 또 가까운 시일 안에 또 볼 수 있기를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김도영 선수 얘기입니다. 슈퍼스타의 탄생 시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을 김도영 빼놓고는 뭐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또 왔냐고요. 또 좀 해주세요. 대본에 써놨는데 김도영 선수 차라리 바꿔요. 네? 뭐요? 김도영의 스페셜 뭐 이렇게 오프도 야구 하지 말고 주간 저희가 주간 김도영이라고 저희끼리는 부를 정도 제가 베스트 주간 베스트 뽑을 때마다 매번 올라와가지고 그런 정도로 정말 올 시즌 최고의 한 해를 보냈던 김도영 선수고 지금 뭐 기록 나오고 있겠습니다만 38홈런에 40도루 143득점 이거 득점 신기록이죠. OPS 1.067 OPS 전체 1위 득점 1위 장타율 1위 타이틀도 이제 두 개 따냈고 MVP 수상도 지금 예, 거의 뭐 유력한 김도영 선수입니다. 올해 뭐 기록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예, 네. 대단했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 숫자가 그냥 뭐 한 뭐 두 개, 뭐 일곱 개, 뭐 네. 이래야 되는데 무엇이 막 40, 143, 109 막 이래 돼 버리니까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아마 팬분들도 봐도 다 기록 못 외울 걸요. 그러니까요. 네. 이순철 의원이 뭐 직접 중계하신 기록들도 많고 사이클링 히트 때도 그렇죠. 하셨죠. 네. 예. 저는 여기 대본에 써 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기록이 어떤 것인가요? 네. 뭐 그 질문 안 해요. 빨리 질문해야지. 가장 기억에 남는 기록이 어떤 것인가요? 텐텐이요. 텐텐. 네. 월간 텐텐. 텐텐이 가장 아마 이게 기록 깨기 쉽지 않을 걸요. 텐텐. 네. 예. 홈런도 그렇죠. 그렇고 도루도 예. 그렇고 그 쉽지 않거든요. 예. 예. 4월에 했죠. 4월에. 네, 4월에 예. 했죠. 특히 4월에 선수들이 다 타격감이 올라오지 않을 텐데 3월 말에 시작해 가지고 4월 한 달
아무래도 타자들이 좀 고생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외에 올해 4월에 바로 그냥 텐텐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 깨기 쉽지 않을걸요. 그렇죠. 다른 기록들도 깨기가 쉽지 않은데 이 나이대를 감안한다고 한다면 근데 텐텐 기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깨지 않으면 깨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예. 30, 30을 하고 이제 40, 40 도전을 하다가 홈런 두 개가 모자랐는데 네. 선배한테 이제... 거짓말해서 못 온 거예요. 40, 40. 30, 30 하고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한다고 했으면 했을 텐데. 야. 왜 웃어요? 이 거짓말 얘기를 지금 한 다섯 번 하시지 않았나요? 내가 했냐고. 김대중 선수가 그 인터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난 그대로 전했을 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어, 앞으로 근데, 저는요 네. 단 한 번도 없는 이야기를 꾸며야 한다든지 막 선수를 뭐 그냥 의도적으로 뭐 비평한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있는 것만 이야기해요. 아, 그럼요. 있는 거 네, 보이는 그럼요. 대로 있는 대로. 꾸며내지 않으시는 이순철 위원님. 앞으로의 40, 40 달성. 가능할지 한번 그거 얘기해 주시죠. 선배한테 거짓말하면 할 수 있겠죠. 진실해져라. 진실하게. 그렇죠. 네. 진실하게 욕심을 내라. 네. 근데 지금 40-40을 할 만한 그 주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김대중 선수가 가장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네. 또 유격수로 가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유격수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체력소모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도 아무튼 삼루가 조금 체력소모가 적어서. 네. 더 이제 주루에 에너지를 많이 쏟으려면 예, 그런 부분은 또 가만히 돼야 되겠죠. 네. 김도영 선수 얘기했으니까 네. 그 올해 또 최고의 유행어 도영아 니 땀시 살아야. 도영아 니 땀시 살아야. 요거는 요거 유행이 된 것은 이순철 의원님 덕분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색을 내면서 그리고 그걸 뭘 생색을 내. 그걸 해달라고 시킨 사람이 저였다는 거. 그게 되면서. 아, 이거 진짜 맞아요. 네. 타임라인이 정확합니다. 김도영 선수가 그 프사 바꾸고 그 다음 날 저희가 중계하면서 그날 홈런 쳐가지고 제가 이순철 의원님한테 이거 시켜서 다 유행됐죠. 오리지널 억양을 넣은 거예요. 거기 앞에다가 딱 두 자만 더 붙이면 진짜 오리지널이 되는 거예요. 뭐요? 딱 두 단어만 붙이면. 뭐죠? 어따 도영아 니 땀 시사라야. 이렇게 오늘따라 톤이 걸쭉하죠. 아무튼 다 이게 오프도 야구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순철 위원의 희생 정신을 오프도 야구는 기억하겠습니다. 어차피 마지막 방송에 저 이제 다음 주에는 안 오니까요. 저도 이 야구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프리미어 12를 보러 떠납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오프더 야구를 통해서 질문을 던져주시면 제가 아 현장에서 취재하십니까? 아 눈으로 보는데 뭔 취재가 뭔 필요 있어요? 그냥 눈을 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대만 잘 다녀오시고 네, 오프더 야구의 오늘 시즌 결산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시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올 그날까지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